파워스포츠입니다.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가 이탈리아 유벤투스전을 앞두고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소집됐습니다. 선수들은 호우 세레모니로 유명한 호날두와 대결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. 이정찬 기자입니다. 팬 투표로 뽑힌 팀 K리그 선수들이 사인회를 하는 자리엔 선착순 200명에 들기 위해 새벽부터 수백 명의 팬이 몰렸습니다. 사인을 받지 못하게 된 팬들은 행사장 2층은 물론 건물 밖 먼발치에서 사진이라도 찍겠다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습니다.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만들고 학원 가야 되는데 기대가 되고 저희 선수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. K리그 화이팅!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를 상대하는 팀 K리그 선수들은 슈퍼스타 호날두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. 약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쁜 손을 해서라도 또 잡겠습니다. 대구의 세징야는 호날두 특유의 호우 세리머니를 호날두 앞에서 재현하겠다고 약속했고 팬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조현우는 호날두 슈팅 모두를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. 호날두 세리머니를 제 눈앞에도 보고 싶지만은 아마 내일은 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젯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선수들은 멋진 경기를 펼쳐 한껏 따라오른 K리그 열기를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SBS 이정찬입니다.